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원시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을 실천하는 신물산 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시청 직원들이 앞장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신물산 장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주민자치회, 새마을단체 등과 협력해 시민참여 캠페인도 벌입니다. 특히 시는 시 산하 모든 부서에 사용 중인 일본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 간부회의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실시해 수원시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